감사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성남에서. 네. 아 이거 아니 누구예요?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니 참을 수가 없어요.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. 너무 억울해요. 네, 너무 억울해요. 아 막 열받아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애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일이 안 잡힌대요. 그래서 일을 못 하고 들어왔어. 그 내일 우리 꼭 가자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당연히 안 되죠. 이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김건희고 다 나오잖아요. 국민들요? 윤석열 집권 이후로 뭐 너무나 수금이 안 돼요. 수금이 안 되고 일거리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요. 네, 코로나 때도 어렵다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요. 더 어려워요.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.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네. 자, 윤석열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들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?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? 아니, 안 흔들리죠. 더 국권이 다져지죠. 국권 더 국권하고 다져지고 뭉칠 거예요. 네네. 자,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다? 네네, 네. 당연하죠. 아니하면 언론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와서 흔들릴 거라 이러고 막 얘기하거든요.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용기가 없어요. 이게 이놈들은 너무 완전히 막무가내인데 너무 사람들이 그냥 순해서 그런 건지 그냥 완전히 이 파워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.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. 우리 저기 저 진행자분도 더 좀 막 좀 세게 좀 하세요. 제가 맨날 보는데 뭐 해병대 나오시고 그랬는데 어디 너무 약해요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너무 팬인데 너무 점잖게만 하시면 안 돼요. 알았어요. 똥은 똥으로 쳐야지. 네? 좀 결기 있게 하셔야 돼요. 예. 자, 사업이 잘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매주 나오실 예,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아,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건 장난 못하고요. 하여튼 저희 이 정권 끝내길 때까지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